저 이번 주말에서 리더로 일을 하고 있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사실 그 오늘 이게 재밌는 주제가 아니라서 아,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되게 좀 고민을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사전 질문 보니까 다행히도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 비가 왔는데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우선 오늘 주제가 저희가 진로 토크니까 저희 질문을 한번 하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대답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또는 하고 싶나요? 이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한번 우리 한 10초 정도만 생각을 해봐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좋아하는 걸까? 잘하는 걸까? 둘 다이면 너무 좋겠지만, 네. 둘 다 아니면 좀 불행한 일이겠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속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평생 아직까지 좀 숙제로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술과 사람을 진짜 좋아합니다. 네. 특히 술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21살부터 혼술을 시작했는데 그게 17년 전이거든요. 아직 혼밥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저는 혼술을 할 정도로 진짜 술이랑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기숙사 살 때 친구들을 제 방으로 다 불러 모아서 새벽 2시까지 수다를 떤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야 5분만 더 있다 가라고 별명이 5분만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또 김광석 씨를 되게 좋아해요. 목소리도 되게 독특하시고 또 대구 제가 처음 왔을 때 김광석 골목이 있다고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었는데 김광석 씨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술도 좋아하고 뭐 김광석 씨도 좋아하는 평범한 이제 38살 막바지 청년에 있는 예, 한 사람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강연이라기보다 뭐 저의 고민, 살아왔던 이야기 좀 공유를 드리면서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하면서 저런 건 조금 배워야 되겠다. 아, 저런 건 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서로 좀 이런 다양한 이런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 이번 주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된 배경,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우선 하고 있는 일은 지역의 창작자와 함께 취향기반 소셜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뮤지컬 워크숍이에요. 3개월 동안 뮤지컬 배우님과 함께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제 소극장에서 무대 공연을 하는데 이 맨 왼쪽이 저거든요. 저도 연극 뮤지컬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뮤지컬을 처음 해봤고 이러면서 제 좀 세계관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하면서 사람들이랑 되게 막 이제 좀 연습하고 대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이런 느낌도 받고 또 공연을 할 때 그 무대 뒤에서 그 뭔가 모를 그 설렘, 떨림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정말 되게 가족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식을 막 끝나고 뒤풀이를 막 새벽 4시까지 하면서 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뭐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이런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됐다가 뭐 한 달 후에는 단톡방이 깨지고 약간 네 그런 네, 모임이었는데 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 워크숍을 할 때 좀 되게 좀 재밌던 게 있는데 처음에 2017년인가 그때쯤에 한번 저희한테 제 전화번호 연락을 어떤 여자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거기 노래하는 곳 맞냐? 그래서 맞다고 이렇게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뮤지컬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막 거의 이런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한 30분 넘게 고객분이랑 막 전화를 했죠. 근데 그분이 내가 청송에 살고 뭐 이것도 저것도 막 이러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하세요 했는데 한 6개월 후에 또 전화가 옵니다. 그분이에요. 그래서 또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엔 진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비용이 얼마고 하면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또 그냥 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또 전화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화도 나면서 뭐 염탐하는 건가?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잊어질만 할 때쯤에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1년
최초의 연락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까지 한 네다섯 번 정도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갖고 막 했는데 알겠어요. 일단 이번에 해볼게요 해서 결국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뮤지컬은 말고 뒤에 나오는 이제 노래 모임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내 쌍둥이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녀일 때 결혼하기 전에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그 축가도 부르러 많이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네 명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저랑 전화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워크숍은 좀 그분뿐만이 아니라 되게 좀 특히나 좀 매니아틱한 클래스라서 되게 평소에 뭐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는데 못했던 거 이런 다양한 스토리를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이제 또 여기 있는 분은 원래는 유명한 그 디자이너였어요. 의상 디자이너인데 드라마에도 나오는 뭐 옷도 디자인하시고 했었는데 꿈이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서 1년 정도 활동을 하시더니 진짜 배우로 전향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지방에 있는 한울림 소극 그 극단 있는데 거기에 입단을 하셨어요. 지금은 거기 좀 잘 살고 계신데 좀 그런 이런 뮤지컬 워크숍이 있고 또 저희는 더빙하우스라고 해서 그 성우님께 더빙하는 걸 배워서 그 같이 목소리 코칭한 다음에 내 목소리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한 모임인데 뉴미 러닝 클럽이에요. 혹시 그 달리기 다들 좀 하시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러닝 크루가 굉장히 좀 힙한 문화라는 건 다들 들어보셨죠. 특히 서울 쪽은 굉장히 힙한 문화로 좀 잡혀 있는데 저는 러닝 크루에서 활동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달리기를 어느 순간 되게 좀 좋아하게 됐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달리기의 매력에 좀 푹 빠졌는데 그 러닝 크루가 너무 힙하다 보니까 그런 러닝 크루 문화에 나도 좀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달리기 안 해보셨죠? 네. 만약에 러닝 크루가 되게 힙한데 어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좀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쉽게 먹어도 네. 약간 접근을 쉽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내라고 하면 어떡하면 네.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면 좀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러닝 크루에 나도 가보고 싶은데 나 한 번도 달리기를 못해봐서 민폐일까봐 못 가겠어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비영리로 시작했던 활동인데 그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거 한 달 정도만 하면은 누구나 진짜 달리기 잘하게 되거든요. 러닝 크루에 갈 정도는. 그래서 러닝 크루의 즐거움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 리더가 소그룹으로 운영을 해서 같이 뛰어준 다음에 한 달, 두 달 후에는 러닝 크루에 가입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진입장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했던 러닝 클럽인데 지금은 굉장히 핫해서 이게 지금 유료 클럽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거의 한 70명 가까운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시골 밥상 예전에 했던 활동인데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 수성구에 희망토라고 하는 청년 농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직장인분들은 대학생 때 이런 농활 뭐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심 속에 있는 이런 농장에 가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좀 고기 싸먹는 좀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활동들이고 이거는 이제 커피 클래스예요. 커피 클래스인데 우리가 그 커피를 배우면 그냥 내가 집에서 타 먹어야지 내려 먹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좀 좋아하는 친구,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4주 동안 배우고 나서 1일 카페를 운영을 해서 직접 지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클래스였어요. 지금도 지금 이제 30개 넘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일 카페는 안 하고 커피 클래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동성로101이라는 모임이고요. 아까 그 내 쌍둥이 어머니가 여기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쭉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 보고 좀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취미 모임이긴 한데 조금은 뭔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콘텐츠라던가 결과물이 있다라던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것도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모임에 멤버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보컬 트레이너래요. 그래서
오빠 저도 여기서 모임 열고 싶어요 해가지고 어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막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생각은 직장인들이니까 아 뭔가 그 연말에 회식을 많이 할 거다 라고 가설을 세웠죠. 그리고 회식을 가면 억지로 마이크를 내가 받게 될 텐데 음치면 되게 창피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음치 탈출 보컬 클래스를 열어보자 했죠. 근데 완전 망했어요. 다행히 신청은 조금 조금 해주셨는데 모임이 재미도 없고 뭐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두 달 만에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랑 보컬 클래스를 1년 넘게 계속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막 와인 마시면서 노래하는 모임도 만들어보고 막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 확 바꿨죠. 그래서 둘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 우리가 왜 노래 모임이 재미없지 잘 안 되지? 했는데 우리 포커스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아 우리 그게 아니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볼까? 해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좀 원하지?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학생 때 거의 다 가요제 같은 거 나가봤더라고요. 그런 무대를 꿈꾸고 있는데 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무대를 나가고 싶을 것이다 해서 동성으로 101이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죠. 했는데 이게 바로 대박이 나서 이제 대기자가 7, 80명 정도 될 정도로 막 쌓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꾸려왔던 이런 모임들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소설을 쓰고 이게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이제 같이 출판을 해보는 그런 모임들인데 제가 지금 계속 쭉 설명드리는 게 이제 저희 회사 뭐 자랑 같기도 하겠지만 그냥 계속 여기 나오는 것들이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들이라는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직장인 분들이 나도 한번 소설책을 써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혼자 쓰긴 좀 힘드니까 그러면은 10명이 모여서 단편 소설을 쓴 다음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자 해서 실제 만들었고 막상 만들고 나니까 다들 본인이 쓴 건데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 소설도 읽어보니까 재밌고 이 작가 뽕에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럼 작가 됐는데 조금 더 작가 돼보자 해가지고 지인들 초대해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트레킹 같은 모임도 함께 하고 있고 이거는 예전에 이제 쉘터, 교동의 쉘터라고 하는 이제 LP바가 있어요. 거기도 되게 매니아 분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인데 뭔가 우리가 이때 시티팝이 한창 유행했을 때인데 시티팝을 좀 듣고 싶은데 시티팝을 좀 잘 아는 진짜 이런 펍을 운영하는 사람이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쉘터가 교동에서 이 LP 시티팝으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라서 이렇게 함께 같이 운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템플스테이도 같이 했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쫙 보면은 사실 다 좀 재밌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되나 싶으신 생각도 드실 거예요. 사업이 사실은 되게 힘든데 엄청 엄청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누적곡에 2만 6천 명을 달성하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게 사업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비영리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인데 소셜파티 파티밤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 전이었어요. 저희 회원분들이랑 회원 중에 한 분이랑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서울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은 직장인들이 네트워킹 행사가 진짜 많다. 근사하게 와인도 마시고 그 대구에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 그럼 뭐 10명, 20명 이렇게 뭔가 미팅처럼 와인 마시는 그런 파티 말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랑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잘 없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좀 동감을 했고 왠지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게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최초로 만든다면 아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랑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 회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230명이 이제 빌리웍스를 통으로 빌려서 이렇게 네트워킹 행사를 했었고요. 또 이거는 또 퇴사학과인데 이것도 19년에 청년 주간 때 했던 거예요. 저희가 직장인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제가 일, 사랑, 퇴사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사에 대해서 우리가 소셜클럽에서 작게 좀 비공식적으로는 대화를 나눴는데 대놓고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좀 그런 포럼을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했던 건데 당근런, 이제 당신 근처의 러닝, 당근런이라고 해서 저희 러닝클럽 사람들이 좀 의미 있는 러닝을 해보고 싶은데
당근마켓이 좀 되게 소셜하잖아요. 뭔가 기존의 이런 중국 플랫폼이랑 조금 다르게 뭔가 좀 온도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럼 그 온도를 좀 가져와서 하자 해서 이제 같이 달리고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는 좀 그런 행사였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 스쿨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좋아하는 일로 창업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포럼을 열어가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참. 그리고 9월 17일 날 갓생크풀이라는 거를 또 저희가 합니다. 그 오늘 주제도 좋아하는 일로 그 창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 이날도 저희가 좋아하는 일로 그 먹고 사는 사람들, 또는 좋아하는 일로 살고 싶은 사람들, 다 같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한 100명, 150명 규모로 좀 행사를 하려고 해요. 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인데, 제가 좀 저희 이번 주말만에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밖에 나가면 꼭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문화가 이거예요. 반말로 진행한 인사이트 공유회거든요. 이게 좀 최근에 저희가 바빠서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부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저기 용덕 씨라고 저랑 좀 친한 동생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용덕 씨랑 그냥 용덕님, 용덕 씨 할 때는 그냥 상투적인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을 놓고 용덕아 형 하는 순간 정말 좀 대화의 그 주제나 양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말도 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호칭도 그래서 뭐 이제 좀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자 해서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우리 이번 주말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누구누구님이라는 좀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조금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맘 터놓고 막 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좀 반말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뭐 스타트업 대기업들처럼 큰 복지를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복지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 성장을 한다라는 느낌? 네, 그걸 주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을 원래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 좀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 영상 10분짜리를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말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은 그냥 서로 진짜 편하게 좀 대화가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좋아하는 일로 돈 벌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에서 즐거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잘하는 팀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에서 이제 리더로 일을 하고 있는 85년생 저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거 보면서 그냥 아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구나. 저거는 나도 해봐야지. 아 저건 하지 말아야지. 그냥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 저에게 정체성을 만들어준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넌 참 특별한 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속셈 학원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보통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그때 다들 기억나시나요? 2 더하기 3 같은 거 할 때 손가락으로 두 개, 세 개 하고 피면서 다섯 개에서 2 더하기 3, 5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똑똑했나 봐요. 네. 제가 손가락을 안 쓰고 암산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와 수영이는 어떻게 손가락도 안 쓰고 계산을 해? 너 되게 좀 잘하는구나. 이 칭찬을 한번 들었는데 이게 평생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와 나 수학 되게 산수 되게 잘하는 아이구나 라고 제 인생에 최초로 좀 그런 각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하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넌 되게 크게 될 사람이야. 뭐 이모들도 그냥 뭐 지나가는 말이었겠죠. 아 뭐 신통해. 좀 이렇게 똑똑해. 그런 말 했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새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제 안에 좀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체성인데 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엄청 뚱뚱했었어요.
기억해보면 1학년 때부터 뚱뚱했던 것 같은데 엄청 뚱뚱했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제 별명이 백돼지였어요. 백돼지였고 저는 친구들이랑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야 박수현 너는 뚱뚱하니까 골키퍼 해서 골키퍼 억지로 시작을 하고 했었거든요. 네,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좀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선수 되게 잘해. 그런데 나 운동도 되게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나 인기도 진짜 없어.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정체성 속에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쌓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때 올라가서 맨날 걸어다녔어요. 이제 집이 조금 가난해가지고 제가 버스비를 아끼고 싶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맨날 걸어다니면 뭔가 미션 클리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맨날 걸어다녀서 제가 26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완전 홀쭉이가 됐고 그리고 제가 성적이 중3 때 250등에서 10등으로 한 번 확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였냐면 저는 중1, 중2 때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던 난 특별해, 난 수학을 되게 잘해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난 언젠가 내가 공부하면은 난 쉽게 따라잡을 수 있어라는 좀 알게 모르 좀 잘 모르겠는 그 자뻑 이런 근자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때 아씨 나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교 10등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좀 다시 생기더라고요.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나는 돼지라는 뚱뚱하고 운동도 못하고 이런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게 노력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그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힘들 시절이 오더라도 그 기억이 남아서 노력을 하게 되는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좀 이런 정체성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언젠가 큰일을 할 거야. 좀 이런 좀 근자감에 좀 사로잡혀서 좀 이제 고등학교를 좀 졸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축구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골키퍼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거 아세요? 그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공이 약하니까 차면은 거의 다 정면으로 오거든요. 그럼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정면을 딱 막아도 애들이 와 박수영 되게 잘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칭찬에 사로잡혀서 아 나 골키퍼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계속 골키퍼만 하고 싶고 그래서 중3 때도 계속 골키퍼만 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제 살도 빠지면서 운동 실력이 좀 올라가니까 결국 이제 학교 이제 동아리 대표로 막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정체성이 운동 진짜 못하는 막 친구였는데 나 운동도 좀 잘하네 나 골키퍼 청주에서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좀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랬는데 진짜 어렵게 준비를 해서 일본을 유학을 갔는데 이때 좀 정체성의 좀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계속 이런 난 특별하다라는 그 정체성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고1 때도 저는 성적이 진짜 낮았거든요. 중3 때 갑자기 성적 올라가서 실업계랑 인문계 간당간당 하다가 간신히 인문계를 갔는데 거기서도 좀 뭔가 이런 뭐 그런 근자감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언젠가 하면 될 것 같아 막 해서 고3 때 어떻게 해서 우연히 어쨌든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수능이 되게 막 그 인생 모든 게 걸려있는 것처럼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완전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서 제멋대로 살았죠. 술을 되게 좋아하니까 맨날 이러고 살았어요. 맨날 이러고 살고 그래서 대학교 선배들이 그랬어요. 야 수영아 너는 제가 갔던 도시가 일본의 나고야라는 곳이에요. 나고야가 선동열이 굉장히 활약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야 니는 학점이 선동열 방어율이네?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알바하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그 대학교 때 휴학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만에 6년 만에 졸업을 하는 문화가 뭐 자연스러운데 일본은 휴학이 거의 없어서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좀 창피하지만 학교를 1년 꿇었어요. 네, 그래서 몇 과목을 다 떨궈가지고 저는 학교를 5년 다녔습니다. 5년 다니고
그래서 좀 이때 좀 인생의 모든 게 좀 많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난 그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고 전 또 어렸을 때 성공시대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그 일본 가서 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 사실 제가 이 유학을 가게 된 게 집이 되게 가난했는데 유학을 가면은 장학금이 나왔어요. 생활비도 나오고 해서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고 할 수 있었는데 1년 꾸르니까 집에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되게 힘들게 사시는데 너무너무 미안했고 완전 막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구나. 그러니까는 하루 루틴이 이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일어났는데 8시 50분이에요. 씻으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9시까지만 자고 좀 10분 지각해야 되겠다. 9시 10분에 일어나서 씻습니다. 씻었는데 되게 가기 싫은 거예요. 아 오늘만 가지 말아야지 하고 안 가요. 안 가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럼 밤 되면은 저녁 되면 또 되게 기분이 되게 다운돼요. 아씨 술이나 먹으러 갈까? 술 먹고 또 옆에 친구들 술 먹으러 가고 그럼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막 제 방에는 그때 담배 폈었는데 담배만 이렇게 쌓여가고 정말 진짜 되게 쾌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점을 좀 어떻게든 세탁을 하고 싶어서 제 의지가 아닌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학원을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2년 하면서 학점 세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간 건데 대학원은 점수를 보통 잘 준대요. 그래서 저희는 4점 만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3.7 이상을 받는데 저 대학원 가서도 2점대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8년이 제 인생에 가장 좀 정신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인데 이때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서 휴학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군대를 못 갔었는데 28살에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때 공대생들은 이공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대신에 뭐 방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알아보다가 아 나는 이 정신 상태로는 평생 나 진짜 쓰레기로 살 것 같아. 나는 술 때문에 인생 망할 것 같아. 이게 너무 강했던 시기라 같이 사는 동생이거든요. 지난주에 여기 강연하러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형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지 말고 나 군대 갈 건데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군대 뭐 가는데 하니까는 뭐 공군 장교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야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니까는 아 형 대한민국 남자 군대 다 가야지 형 간다면 다 받아줄걸요? 이래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찾아보니까 대구에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그 K2 안에 그 공군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좀 전공을 그나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이제 그때 도피처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진짜 인생에 대한 좀 이런 불안감, 뭐 자신감 없음이 너무너무 심했었고 근데 군대를 갔을 때 저 너무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장교는 그 훈련소를 3개월 가거든요. 3개월 동안 거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훈련만 해야 되는데 새벽 6시에 뭐 이런 기상 빵빠레 소리 일어나고 밤 10시 되면 피곤하면 쩔어서 자는데 그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막 열심히 운동하니까 같이 동기생들이 수영이 형 뭐 특수부대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빡빡 밀고 하니까 수영이 형은 막 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 말들이 저한테 굉장히 정체성에 좀 도움이 됐었어요. 약간 옛날에 수영이는 특별한 아이야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훈련소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조금 삶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로 오게 됐을 때도 굉장히 좀 다시 정체성을 어느 정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제가 좀 많이 힘들 때는 좀 누군가 힘들어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되게 좀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거 두 가지인데요. 규칙적인 운동이랑 책 읽기. 이 두 가지는 제가 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건 여러 가지 좀 내가 컨트롤 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누구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일본에 있을 동안 8년 동안 좀 너무 힘들어 보니까 그랬는데 규칙적인 운동이랑 책 읽기가 그 내 마음을 바꾸게 해주더라고요.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좀 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대구로 와서 군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되게 뚱뚱해서 막
운동도 되게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군대에서는 제가 달리기에 재미가 붙으니까 맨날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조금씩 뭐 수영이 달리기 조금 하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고 하니까 계속 달리기 연습해서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할 때쯤 됐을 때는 32살이었는데 20대 쟁쟁한 애들을 지치고 이제 거의 저희 대대가 한 3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막 이제 대표로 달리기도 하고 막 그런 좀 삶이 변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자신감이 이제 뿜뿜한 상태였죠. 그래서 뭔가 나도 좀 이제 군대를 전역하면은 새로운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은 그 도전 욕구가 굉장히 샘솟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밖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일본에서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그 한국의 이런 대학생들의 공모전 이런 문화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계속 후회했던 게 내가 한국에서 대학생활 했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너무너무 좀 뿌리 박혀 있어서 이런 걸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퇴근하고 그 페이스북에서 같이 이런 거 기획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번 주말에 최초의 찌라시예요. 거의 그림판이랑 뭐 PPT랑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막 이런 거 뭔가 있어 보이는 척. 네, 사실 저 혼자인데 아직은 인사 담당이라고 막 써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해서 7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이 지원을 해서 다 같이 모였죠. 그래서 우리 뭔가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월급도 나오고 하니까 그 7명들이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킨이랑 맥주도 사주면서 우리 뭔가 재밌는 거 해보자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왔던 동생들도 아 형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좋아요 하면서 되게 좋네요 되게 훈훈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7시에 만나서 우리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죠.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이제 7시에 좀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너무 설레어서 퇴근하고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 스터디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동생이 한 6시 반쯤에 아 형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에 꼭 갈게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 다음 주에 꼭 봐. 6시 50분이 되니까 또 한 친구가 오빠 저 오늘 뭐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다음 주에 보자.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그 7명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남자인 친구 한 명 와가지고 둘이 다 소주 먹고 헤어졌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지? 왜 그러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좀 되게 의심스럽기도 했겠죠. 근데 막 이제 군인이랑 사람이 와서 막 이런 거 만드니까 그래서 근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언가 해보자. 저는 사람들만 모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더 정해놓고 하자.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해보자 라고 조금은 더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이번 주말 최초의 이제 두 번째 찌라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모집을 했어요.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또 이때도 7명이 신청을 해줬어요. 7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때 다행히 이 친구들이 또 어느 정도 한 반년 정도 계속 같이 하게 돼서 이번 주말에 최초의 지금 모임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모임 이름은 베이스 캠퍼스였어요. 그때 제가 공군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때 제 생각은 저도 그때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모임들을 좀 많이 가봤는데 사실 제 성이 안 차가지고 뭔가 뭐 학교나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스스로 좀 배워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뭐 베이스가 되는 캠퍼스?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베이스 캠퍼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자 서로가 통하는 공간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실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우리만의 아지트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군인 공제로 매달 월급 꼬박꼬박 해서 한 거의 9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동성로에 한 공간을 무작정 얻었어요. 야 우리 그래도 기획 동아리 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되지 해가지고 이게 550이었는데 뭔가 그때 진짜 정체성이 굉장히 막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해도 망해도 나는 전역하고 소활 가서 막 되게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좀 자신감이 좀 넘쳐서 그랬는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으로 보증금 내고
400만 원으로 이러이러한 집기를 뮤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짐을 이렇게 싸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냥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라는 그 컨셉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만들면 사람 되게 많이 몰릴 줄 알았어요. 그냥 우와 그런 공간이 있어? 가서 사람 만나야지. 그럼 저희는 한 번 올 때마다 사람들한테 아지트 사용비로 한 2,000원씩만 받으면 월세 50만원 충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피 같은 월급 50만원이 막 계속 깨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130만원이었거든요. 아, 막 너무 깨지니까 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올 때마다 기분 좋았던 게 점점 이제 짜증으로 변하고 있고 아, 막 괜히 동생들이랑 막 밖에 나가세요. 사람들 좀 영업 좀 해보자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쨌든 이 공간으로 사람이 오게 할 수 있지? 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지능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다행히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하나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일본어 재능 나눔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렇게 사람이 온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이번 주말 전신에 이런 최초의 고객들이었어요. 무료 강의였지만 올 때마다 이제 강의는 무료로 들으시고 이제 아지트 사용비 2,000원씩만 주세요. 그래서 과자랑 이런 거 좀 세팅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재능 나눔을 했는데 끝나고 이제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저 경북대 다니는 중국 유학생인데요.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국어 재능 나눔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가린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국어 재능 나눔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능 나눔 모임이 두 개가 됐어요. 이제 다 무료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학교 게시판 이런 거 통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끝나고 보니까 이 끝에 있는 저 두 명 여학생 이 친구들이 또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저 경북대 미술학과 학생들인데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좋아.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아 저 여기 너무 좋아서 그림 그리게 재능 나눔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게 재능 나눔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경북대 화학과 학생인데 이 친구도 여기서 꽃꽂이 재능 나눔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꽃꽂이 재능 나눔도 생기고 이런 인문학 모임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재능 나눔 모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도 이렇게 생겼고 혹시 토담토담이라고 아세요? 아 아세요? 여기가 이제 토담토담 대표님이에요. 네 대학생 때 처음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네 이렇게 와서 컴퓨터 모임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커지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말에 전신이 베이스 캠퍼스가 이렇게 좀 됐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영리 단체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게 되면서 원래는 서울에 올라가서 좀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어라는 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 모임을 없애자니 이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90명 정도 회원님들이 왔었거든요. 이 90명 이분들이 너무 좀 되게 막 되게 아쉬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고 또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자니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고생만 엄청나게 하는 그거였거든요. 누굴 대신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 서울 가서 스타트업을 해도 보통 거의 99%는 망한다고 하던데 나도 만약에 망하더라도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서 한번 좀 뭔가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로 제가 좀 이제 사업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대학생들이었거든요. 대학생들이 한 90% 직장인들이 10%였어요. 그랬는데 대학생들의 좀 이제 이런 사업 모델과 맞지 않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험 기간이 있다라는 거. 네, 시험 기간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막 오다가 시험 기간에 다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돈이 없다라는 거. 네, 세 번째는 학교에도 이런 모임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랬는데 직장인 분들은 이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다 돈은 있고 이런 재밌는 거 할 곳이 없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 조금 직장인분들한테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해줘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2016년에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교동의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오토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런 구성원들이랑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 호스트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네이버 웹툰 작가신데 그 모노아라고 하는 그 작은 숍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그 하바나 익스프레스 아시나요? 네, 하바나 익스프레스에서 나온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넌 지금 커피가 땡긴다. 네, 그 문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네이버 웹툰으로도 하면서 교동 가면은 지나가다가 되게 좁고 허름한데 뭔가 힙해 보이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 앞에 맨날 나와서 작은 가니 테이블 놓고 담배 태우시면서 위스키 드시는 분이 계신데 되게 좀 이게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노모뉴라고 하는 빈티지 샵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영국에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다시 대구로 리턴을 해서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도 저희 이제 호스트 이제 위스키 클럽 호스트 쌤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원래는 항해 그 배 기관사였어요. 항해 기관사였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또 바텐더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정엽이 운영하는 바에서 이제 바텐더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대구 고향 내려와서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지트를 꾸며서 이렇게 바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예, 저희 노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투이스트인데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 대구 내려오셔서 이제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 외에도 되게 많이 계세요. 이제 더커먼 대표님, 뭐 토담토담, 또 뭐 마니메이크라고 하는 곳도 두류에 있는 이제 카페인데 마니메이크 이제 무정마님 같은 경우에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래서 그 JK 타이거 그 기획사에서 이제 마케팅 실장으로도 일을 하시고 서울에서 막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 내려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클럽에는 그런 그 생업뿐만이 아니라 본업이 있으면서도 다른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부업처럼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참 서울을 좋아하고 서울을 좀 동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청년 유출을 좀 막고 어떻게 리턴 청년을 좀 많이 만들까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대구, 그러니까 대구가 되게 좋아라고 이렇게 강조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저는 대구, 반드시 대구여야 돼 이런 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서울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꼭 서울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나는 어떤 꿈이 있는데 이건 서울에서밖에 할 수 없어 하면 당연히 서울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대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은 전 대구에서도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되게 좀 힘들고 왜 힘드냐면 제 인생에 저를 지탱해줬던 게 저는 정체성이거든요. 제가 IMF 때 저희 집이 되게 가세가 기울면서 진짜 좀 힘들었어요. 제 중학교 때는 저희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아침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문 열고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노인정 그 푸세식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나오면은 나오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간 여중생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럼 그 너무 막 창피하고 막 되게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막 이제 엄마한테 막 그런 불평도 안 하고 막 되게 좀 친구들이랑 되게 밝게 지냈던 게 나는 뭐 언젠가 좀 크게 될 사람이야 하는 마음속에 이런 좀 근자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해줘서 좀 생긴 것도 있겠지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6년 하면서 어느새 저의 정체성이 굉장히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 되게 많이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은 저는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저의 고민도 같이 이야기하고 좀 이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힘든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런 건데 내가 현재 그러지 못할 때 또 내가 좀 굉장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두 번째 부품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정체성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지만 예전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요즘 이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있어요. 하면서 다시 옛날 때 그 자신감 촘촘했던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요즘은 굉장히 좀 희망찬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오늘 한번 토크쇼 때 같이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1부에서 했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제 안에 내용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랑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 외에도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질문들이 이거였어요. 수도권과 로컬의 차이점. 서울 경기권에 정말 많고 정말 퀄리티도 좋고 정말 독특한 이런 모임 소셜 크리에이팅 행사가 정말 많은데 로컬 그리고 대구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좀 이런 자리에서 조금 있는 척 멋있는 척 하면서 좀 대화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약간 있는 척하면 뭐 대구에도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도 충분히 많고 멋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뭔가 큰 꿈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 시작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좀 이런 걸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들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대단한 뭐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 단지 좀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진짜 멋진 팀들이 많고 저도 서울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하는 팀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좀 따라할 건 따라하고 좀 가서 직접 가서 대표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대구 요즘 들어서 생각나는 건 대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단점이자 장점인데 자영업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자영업의 지옥 또는 천국. 그러다 보니까 대구만의 좀 힙한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좀 요즘 예를 들면 골목상권, 뭐 삼덕동이나 요즘 뜨는 교동 또는 뭐 대공동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힙하게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서울 수도권 못지않게 대구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저희 이번 주말 서비스를 보면 대부분 이제 클럽을 진행하시는 호스트분들이나 아니면 파트너분들이 직장인분들도 많지만 나만의 콘텐츠로 또 창업을 해서 그거에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런 개성과 특징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 좀 궁금했어요. 로컬에서 하다 보면 서울보다 강사와 같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주신 분 누구신가요? 아무선님. 이땡민님, 네, 안 계신다면 그냥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맞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다가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로 예를 들까요? 스마트 스토어나 포토샵 강의 같은 경우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참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의 강의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뭐 클래스 원원이나 이런 뭐 클래스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대구가 좀 이렇게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만의 샵 또는 개인만의 이런 생각으로 독창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고 좀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또 파생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게 정말 궁금했었어요. 이번 주말에서 활동하는 강사님들은 어떤 경로로 섭외하시나요?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아, 네. 혹시 문화적인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마이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앞에 여자 단발머리 여자. 네. 부가적인 질문은 딱히 없는데 네. 그 호스트분들이 워낙 다양하고 폭넓다 보니까 어떻게 섭외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섭외를 하시고 그 호스트로 활동하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아는 동생 그 토담토담 대표님도 제가 아는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네
네. 지금은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왔냐면 처음에는 다 건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속 막 수소문을 했죠. 수소문해서 막 찾아가기도 하고, 막 운전박대는 거의 없었지만 당하기도 하고, 블로그 막 찾고, 뭐 숨곳 찾고 막 해서 막 되게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우리랑 같이 오래 하고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섭외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했던 분들보다는 멤버로 활동을 하시거나 기존 호스트분들의 소개로 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저희에 좀 같이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고, 저희가 이런 숨고나 이런 걸로 찾아가면은 저희를 이제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오로지 수익으로만 저희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랑 길게 가긴 힘들었고, 수익도 부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사회적 가치, 이런 유대 관계 이런 거를 좀 중요해 주시는 분들이 좀 지금 좀 많이 계신 편입니다. 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그 한 번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연극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인데, 이제 저희가 2016년 창업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어떻게 알고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거기 모임 만들어 주시는 곳이죠? 네 맞아요. 무엇이든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네, 했는데 어떤 모임을 원하세요? 하니까 연극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극의 연자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는 연극 그 강사도 알고 이제 내 친구들도 조금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만 모아주면 시작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막 만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연극 뭐 호스트 연극 뮤지컬 단원 모집합니다. 뭐 한 달 회비 3만원 막 해가지고 세 달 동안 간신히 10명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정상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분도 이제 소개를 못 받고 사람을 10명 모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건물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작은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 밖으로 딱 보니까 바로 옆에 톤 액터스 연기하고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신입이신 계신가? 이래가지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찾아가서 우리 이러이러한 곳인데 좀 연극할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하니까는 거기서 흔쾌히도 그럼 우리도 직장인들 만나고 싶었는데 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드렸던 페이가 얼마냐면 24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 한 달에 근데 그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분이 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애초에 저희를 여기서 돈 안 주셔도 된다. 단 우리도 직장인들 만나고 싶었는데 재밌겠네요. 단 그 24만 원은 저희 학원에 뭐 돈이 없어서 좀 막 다니기 힘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줄게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는 뭐 장기적으로 같이 가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이런 유대관계 이런 게 밑바탕이 되어 있고 플러스 여기서 조금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저희랑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가 뭐 호스트나 진행을 해주실 분들을 찾을 때는 뭐 콘텐츠를 만들고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이 소개받아서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랑 같이 해볼 만한데?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만들어보는 도전적인 편입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정말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오늘 강연 주제가 로컬에서 좋아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셔서 이제 뭐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좋아하는 일 찾는 법,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그래도 좋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발표하면서 긴장을 해가지고 빠뜨렸는데 오늘 주제가 사실 저는 이거였거든요.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지금의 저는 매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네,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업 이런 교육을 가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세요. 또 저희 진슬님이 잘 아는 그 드로 앤드류? 네, 그분도 이제 이키가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찾을 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이 되는 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 이렇게 좀 네 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저입니다. 지금의 저, 이제 과거의 저도 아니고 10년 후의 저도 아니고 지금의 저는 누군가 동생들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면 다 필요 없고 저는 돈이 되는 일을 먼저 찾으라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잘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힘든 이유가 제 꿈은 항상 좀 예를 들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내가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지금 나고 있나 했을 때 기대가 안 차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현실을 타협을 하게 되고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정체성이 작아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잘하는 일과 뭐 돈이 되는 일 좀 저한테는 좀 비슷한 일 같은데 그 잘하거나 돈이 되는 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불법적인 일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는 건 사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대부분 가치 있는 일과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진짜 본인이 잘하거나 돈이 되거나 즉 내가 원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는 일을 먼저 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사업적인 네.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이런 것은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뭐 사이트 아직 안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어?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해보다 보면은 또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막상 해봤는데 별로 안 재밌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도전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 그 강사 찾는 법 조금 더 부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강사라고 딱 특정 지으면 뭔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프레임에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콘텐츠,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누군가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강사 대신 호스트 또는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독서 모임이 있어요. 서울의 트레발이라는 서비스에 저희 크게 인상을 받아서 저희가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이제 한 3년째 되었는데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직장인들, 일반 직장인인데 거기서 파트너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어떤 지식적인 전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기획을 먼저 조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 기획대로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감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기획한 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으면 되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누구나 저는 그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옆에 계신 진술님은 저희 이번 주말에서 또 모임을 하나 운영을 하세요. 브랜드 모임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분은 충분히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강사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모임을 운영하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대구에 브랜딩 모임이 없길래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베이스 캠퍼스에서 이번 주말까지 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 지금은 약간 현타에 빠지셨지만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적어주신 분 누구신가요? 아, 아까 질문해주신 분이신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베이스 캠퍼스 때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도 베이스 캠퍼스에 참여를 하는 걸 봤었어가지고 되게 지금 6, 7년 동안 오랫동안 하신 걸 보고 대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창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셨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원동력이 무엇인지 질문을 적어봤어요.
젊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젊음이 없어져가지고 그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뭐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난 어쨌든 언젠가 되게 좀 사회에 임팩트 있는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도 되게 깔려 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은 항상 가난한 거야라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통념 같은 게 있으니까 지금 되게 힘들어도 당연히 버텨야 돼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컸던 건 진짜 보람인 것 같아요. 좀 되게 식상한데 진짜거든요. 뭐냐면 아까 저희 모임들 연극, 뭐 뮤지컬, 또 독서 모임 실제 참여를 해보거나 그 현장에 가면 그 에너지가 진짜 느껴져요. 특히 뭐 연극, 뮤지컬 뭐 그러면은 와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느껴져서 약간의 좀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책임감, 보람, 네, 이런 뭐 젊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제 사업을 꼭 해보고 싶고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웠다 아니면 뭐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혹시 이거 질문해 주신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신가요? 네. 그 대부분의 대표분들은 생각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사업이 잘 안 된다면 남 탓을 하기보다 본인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래. 네, 대부분의 대표들은 그럴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커왔고 대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을 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한테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있다라면 만약에 있다라면 이런 대표들을 위한 이런 세미나 이런 마인드셋 이런 세미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사업적이나 사업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냐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차차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제 개선돼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저희를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개나 있는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비슷한 플랫폼의 경쟁사들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또 동종업계에 경쟁자가 생기면서 우리 이번 주말만의 메리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단순히 빨리 사업화를 시작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라색 누가 적어주셨을까요? 보라색 포스트잇 그리고 노란색 김땡겨 나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아요. 그 사실 그 비슷한 것이 생긴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파이가 커지고 또 그만큼 이제 긴장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구도 좀 막 많이 생기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 거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쟁적으로 좀 경쟁했을 때 뒤처지지 않게 좀 긴장하는 거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운영하면서 저도 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을 해야 옳은 걸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건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서비스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떤 마인드로 그 왜 이걸 운영하는지 그 원천적인 그 이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대구에도 저희랑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독서 모임 비슷한 곳은 뭐 대표님이랑도 친분이 있지만 브링크라는 곳도 있고 또 청바지라는 곳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주말 이런 뮤지컬 이런 쪽은 뭐 A-Day라는 곳도 있고 참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운영하는 대표님들마다도 스타일도 다르고 그 팀마다도 그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은 그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여가 시간을 즐겁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그 사업에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전 의미였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행동들의 사람 모든 행동들이 저는 사람들한테 다 의미가 있을 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예로 제가 항상 자주 듣는 예시인데 저는 낮잠 자는 걸 늦잠 자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좀 늦잠을 되게 많이 자지만 되게 늦잠 자면 항상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막 10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면 되게 아 오늘도 또 막 자괴감 들면서 막 이러는데 하루는 제가 막 새벽 작업을 하면서 그게 며칠 지속되니까 내일은 12시까지 꼭 자야지 12시까지 딱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12시까지 자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되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각각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에 따라 되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단순한 뭐 놀이, 뭐 취미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삶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저도 뮤지컬을 처음 해봤을 때 와 뮤지컬을 내가 하니까 공연에서는 이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 내 삶에 되게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거에 있어서 이분들께 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좀 제공해주자라는 취지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한다면 좀 우리의 뜻에 좀 동참해주는 사람들은 좀 우리의 좀 진성 팬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굉장히 쫄리는 건 맞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사실 이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많이 좀 중복이 돼서 이제 겹치는 질문들은 또 많이 있었어요. 이거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거 네, 이게 현장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대표님의 두 번째 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해주신 분?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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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성함이 남수민입니다. 아, 수민님. 아, 저희 아 성함 되게 네 익숙한데 아무튼 그 수민님은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게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좀 반대로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제 꿈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꿈은 저 꿈이라고 갑자기 질문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저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진로 토크를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강의 듣던 중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적은 질문이에요. 별 뜻은 없어요. 네.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네.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12월까지는 어쨌든 제가 이번 주말을 계속 잘 운영하고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들고 계속 지금도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번 주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아직 생각할 겨를은 없었는데 우선 지금 단계에서 결정을 했던 건 아 이번 주말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의 두 번째 스텝이 있겠다 라고까지 정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되게 설레더라고요. 또 새로운 창업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프리랜서로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기계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코딩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되도 않는 일본어로 코딩 수업을 들으려니까 너무 어렵고 또 코딩이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시험이 필기로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시험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코딩 과목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 창업자는 슈퍼맨이 돼야 돼요. 디자인, 코딩, 뭐 마케터, 인사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코딩을 조금 해보고 디자인도 조금 해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대학생 때 코딩을 좀 조금 더 재밌게 했으면 지금은 프로그램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서 뭔가에 몰두해서 뭐 계산하거나 뭐 짜는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프리랜서로 살면서 좀 디자인이나 뭐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 영상 쪽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됐든 진짜 좀 가슴 설레는 일을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좀 이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신 분들 중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직장인 아니고 프리랜서. 네, 안 계신 걸로. 네, 저희 그러면은 사실 제가 주목되는 질문을 좀 많이 좀 범위를 넓게 묶었었는데 대표님께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또 볼게요. 아, 진짜 다들 비슷하네요. 아니면 아까 뭐 포스트잇 적었는데 못 냈거나 아니면 들으면서 더 궁금해진 부분 있으면은 지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책이라든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아, 네.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라서 사실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주세요. 저는 가장 먼저 꼽으면 시크릿이에요. 시크릿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종교 같기도 하고 막 우주의 막 기운이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좀 뜬구름 잡는 것도 같은데 그게 왜 저한테 좋았냐면 되게 힘들 때는 아무 책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은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게 좀 도와준 책이었고 그 약간의 정체성이 생겼고 그 두 번째는 제가 또 자청을 좋아하거든요. 자청 혹시 아세요? 아, 네. 자청이 최근에 낸 책 중에 이제 역행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 굉장히 뭔가 자신감 뿜뿜해주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제 창업을 하신다면 프리랜서라면 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로 살아가신다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창업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라면 최소 막 이제 투자도 받고 이런 식의 스타트업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그 볼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볼드라고 빨간색인데 그 책이나 아니 삼성전자 사장님이 쓴 책인가 그 초격차라는 책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큰 꿈을 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더 궁금해진 것 있으시거나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금 대부부에서 청년 창업 커뮤니티 겸 청년 창업 조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편차가 모집하셔서 아시겠지만 편차가 매번 심해서 뭐 물론 대학생들의 그런 기간적인 것도 다 고려를 하지만 요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항상 컨텐츠를 준비하고 하는데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창업자도 있을 거고 예비 창업자도 있을 거고 그 창업 안에서도 아이템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 기술 창업도 있을 거고 지식 산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포괄적인 거를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드를 받았을 때 뭐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매번 컨텐츠를 준비하더라도 최대한 포멀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같이 하는 지금 구성원들도 때로는 좀 지쳐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헤쳐나가는 게 저희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뭐 물론 여러 가지 홍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어떻게 하면 뭐 모집을 더 잘할 수 있나 아니면은 뭐 컨텐츠 조금 더 뭐 세분화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집이 안 되는 편이신 건지 아니면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여기에 좀 현타가 오신 건지 전체적으로는 모집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은데 편차마다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어쩔 때 막 저희 정원이 30명인데 30명을 넘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한 3명 올 때도 있고 이게 막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한 주 만에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은 커리큘럼으로 같은 홍보를 하시는데 편차가 있는 건가요? 네, 포맷은 같은데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업 관련 주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빌딩 위주라서 아이디어 톤 뭐 이런 아이디네이션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런 주제에서도 저희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 이게 관심사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그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포멀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저는 근데 그거는 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팀원들이 힘드시다면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획자 마인드랑 기획자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만들면 폭발할 거다 하는데 진짜 뭐지 만들어서 폐강되는 것도 되게 많고, 어떤 거는 이거 해야 되나? 아씨, 그래 아는 사람이니까 부탁한 거니까 좀 개설해주자 해서 개설했는데 뻥 터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연함을 우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그 개선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거일 것 같아요. 그 이제 운영하시면서 콘텐츠를 어느 정도 대중성 있게 짜갈 것인가, 아니면 그 대중성이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 것인가, 그 방향성 설정이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후자라면 3명이 오더라도 저는 굉장히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자라면 대중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라면 그건 우리 기획자들의 실패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경험이 받아들여서 다음엔 좀 개선을 해서 하자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편차가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번 주말 운영 노하우나 이런 모집이나 커뮤니티 관련된 질문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데 어떤 거 하나 뽑아서 편하게 그냥 제가 하는 일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 아마 계신지 모르겠지만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신 건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을 주는 질문,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 이 로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 호스트분들이 대부분 본인들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뮤지컬 호스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철저하게 가치관이 그 돈이랑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대부에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는 실력 있는 뮤지컬 배우시고, 그리고 모든 작품에서 주연을 좀 많이 하시고 저희 호스트도 해주시는 분인데, 처음에 이분 미팅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7년 4월 달에 계명대 앞에서 둘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저도 헝그리 정신이었고 그분도 헝그리 정신이었고, 우리 이러한 곳이다,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분도 아 좋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 30만 원만 줘도 된다, 근데 뭐 계속 이렇게 해주겠다. 저는 처음에 주 1회로 활동을 하고 페이는 뭐 3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아 난 주 2회 해도 상관이 없다, 30만 원 줘도 상관없다, 근데 공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 2회를 해야 된다, 주 3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30만 원이라는, 뭐 지금은 많이 드리지만 30만 원이라는 돈으로 일주일에 막 두 번 세 번 오면서 막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당연히 되게 좋아하죠. 네, 그렇게 이제 1년, 2년이 가니까 근데 그분이 또 그러면서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뮤지컬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대학원, 그 병원에서 임상심리 같은 그런 알바?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연기가 되시니까 환자역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생활비 하시면서 뭐 진짜 자동차도 막 다 덜덜덜 거리는 거 타고 다니시면서 막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은 돈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좀 되게 안타까웠던 건 이분이 지금도 돈보다도 그런 하고 싶은 거를 추구하시고 하는데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돈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 지금은 이제 그분도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뭐 대표님 뭐 돈을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가능한 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나왔던 마니메이크라고 하는 거기도 비슷합니다. 거기 대표님도 굉장히 돈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랑 할 때도 아 뭐 수영님 그냥 저는 수영님이랑 하면 뭐 다 좋아요. 그냥 뭐 상관없이 우리 운영을 하죠 하는데 그분도 카페도 운영을 하시고 또 싱어송라이터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로 뭐 수익을 크게 창출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동하기 위해서 카페도 운영을 하시고 또 영상도 되게 잘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상 영업도 하시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활동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제가 진짜 좋아서 모임을 운영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진짜 좋아서 모임을 운영할 때는 참가자들이 알아서 끝나고 나서 카톡을 보내줘요. 오늘 너무 좋았다 긴 뭐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티가 다 나나 봐요. 그래서 호스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 멤버분들한테도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느껴지잖아요. 이분은 딱 이번 주말을 아 거의 90% 이상을 수익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구나 이런 분들은 클래스도 딱 막 그 거기까지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건 되게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에너지가 느껴지고 좀 선한 영향력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요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진슬님도 저희 이번 주말에서 브랜딩 모임을 운영하시는데 네, 평이 되게 좋죠. 네. 네,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뭐 좋아하는 일 하면 그 진심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 잘 하실 거지만 이제 막 어떤 걸 새로 시작하신다면 그 사람의 열정,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좀 그 열정으로만 달려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뭐 돈 벌려고 모임 열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모임 여는 거 자체가 저한테 스펙이 되고 경험이 되고 제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테스트 모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확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뭘 원하는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더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질문도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로컬이라서 가능했던 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땡형님인데 계신가요? 네, 안 오셨네요. 네. 로컬이라서 가능했던 영역은 그 대구라서 가능했던,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대구라서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정말 대구에서도 우리가 로컬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 참 많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노모니 대표님이라던가 뭐 노아 대표님, 타투이스 대표님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대구에서만, 또 우리가 교동에 있으니까 교동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했을 때 저희 와인 모임 같은 게 있는데 와인 모임은 혹시 예전에 교동에 자판기로 된 술집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죠? 네. 그 대표님도 로컬에서 참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와인바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와인 모임을 만들 때 아 좀 단순히 와인에 대한 뭐 품종 알려주고 이런 매너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와인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진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게 느껴지는 게 다른데 진짜 이걸 돈으로 진짜 전문성 있는 강사분들은 전문 지식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이 와인에 대한 진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임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 대표님을 알게 돼서 이분이 와인 또 술 이런 F&B 쪽을 정말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로컬 이런 골목 상권에 좀 많이 계셔서 좀 그런 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기존에 있던 와인 클래스랑 다르게 정말 와인의 진심인 와인펍 사장님과 함께하는 와인 살롱 이런 게 되니까 참 인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었던 건 이 와인 모임은 그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제 신청은 절대 없는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인 모임은 항상 시작할 때 기본적인 매너 알려주고 품종 알려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 신청이 있어서는 안 되는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거의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제 신청을 해주셔서 아 이게 정말 좀 로컬에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그 좋아하는 걸로 일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니까 이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질문이에요. 로컬이어서 어려운 점. 로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아, 제가 그 대구에서 뭐 어떤 기고를 하거나 이런 강연을 할 때 그 리턴 청년, 뭐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대구가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 서울에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도 겪어보고 대구도 겪어봐야 대구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구에 있으면서 좀 느꼈던 건 그 로컬이 어려운 이런 거죠. 아까 많이 나왔던 건데 이런 예를 들면 아까 브랜딩 모임 그럼 브랜딩 했을 때 정말 저도 이분이 오면 꼭 가고 싶어 하는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영상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질문도 하고 좀 호흡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모시기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어려웠고 두 번째는 확실히 좀 시장이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대구에서 처음에 이거 이번 주말 시작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야, 대구 사람들 진짜 보수적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진짜 많이 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게 느껴져요. 우리가 아무리 힙한 걸 하려고 해도 서울에서는 이미 그 모임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그런 거를 좀 설득시키는 거 작업도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 보드에 나와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거의 몇백 개를 열었죠, 모임을? 한 500개 열었나요?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종류가 300개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내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모임 있으실까요? 두 개입니다. 독서 모임이랑 연극 뮤지컬인데 연극 뮤지컬은 이제 대구에서도 이번 주말 말고 하는 곳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극단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 부산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또 찾아보면 무료 모임들도 있거든요. 연극 뮤지컬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성적이셔도 저도 이제 무대에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그냥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냥 이런 막연한 게 있었는데 7, 80명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내가 뭔가 한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그걸 같이 만들어간다라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로 무료 모임도 많고 이제 이번 주말 말고 브링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회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이 좋은 이유는 한 가지 시점을 그 안건에 대해서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좀 교양이 쌓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연애하기도 쉬워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되게 다양한 재미가 있으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 로컬에서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 박수영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오늘 좀 되게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경험,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공유 드렸는데 그냥 제가 이제 30대 때 굉장히 모든 걸 쏟아서 하나의 서비스 회사를 운영을 했고 또 한 사람이 되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느껴졌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되게 아까는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정체성이 좀 안 잡혔을 때 좀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되게 행복하거든요. 만난 사람마다 얼굴이 되게 좋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방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심을 했고 방향을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 설레는 꿈을 꾸고 있구나 이게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 고등학생 때 대학교 갈 때는 이 막연한 미래가 너무 불안불안했는데 지금은 계속 책도 읽으면서 정체성도 계속 확고히 다져가고 있고 하면서 좀 설레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내년 내후년에 어떤 모습으로도 여러분들 뵐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85년생 박수영이라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 두 번째 꿈을 꾸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